7월 29일 성막리 꽃농장 경관용 국화 영상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지금 하우스에 모종 다 나가고 7호 화분 국화를 심은 모습입니다. 좀 7호 화분 일찍 심은 거, 7월 초에 심은 겁니다. 밥이 이제 금방 찰 겁니다. 연동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동 하우스도 이제 밝은 묘들이 다 나가고 이제 7호 화분들 노지에도 일부 있고 하우스에도 이제 7호 화분들 계속 심고 있습니다. 일찍 심은 거는 이제 밥이 어느 정도 찼고 늦게 심은 거는 지금 여기 며칠 전에 심은 건데 3개나 4개를 심는 거예요. 일찍 심은 거는 이렇게 이제 하나만 심어도 밥이 다 차는 거예요. 7월 저 여기 이제 가운데 한 번만 적심하는 건데 한 번만 그러면 가지가 나와서 이제 밥을 채우는 거죠. 지금 7호 화분 거의 이제 한 만여 개 이상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7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늦으면 이렇게 이제 3개를 심던가 아니면 이제 4개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손 한번 딱 잘라주면은 애들이 이제 곁가지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꽃눈을 물기 때문에 빵빵하게 되는 거죠. 심는 시기에 따라서 볼륨이 달라집니다. 5월 말에 심는 건 10호분 화분, 초형 50 이상 60 정도 키우려면 5월 말, 8호분 초형 3, 40cm는 6월 중순까지 심으면 되고 이렇게 7호 화분 같은 경우는 6월 말에서 조생종이나 중생종, 만생종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7월 초순에 심으면 됩니다. 너무 일찍 심으면 안 돼요. 또 볼륨이 너무 커도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늦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3개나 4개를 심어 가지고 순 한 번만 딱 잘라 주면은 이제 밥이 이제 빵빵하게 차는 거죠. 올해 지금 노지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일부 깨어난 건 깨어났는데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일부 죽은 것도 좀 있고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물을 더 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만생종, 이건 금방울이에요. 얘는 이제 8월 15일까지 적심을 해도 되는 그런 품종이라 10월 중순에 피는 꽃이라 늦게까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모주 같은 경우도 순을 계속 자르고 있어요. 계속 키우면 뭐 키만 크고 물 관리만 하기 나쁘니까 그냥 이렇게 삭삭발을 해버립니다. 지금 노지 정원에 있는 것들도 지금 마지막 적심 지금 7월 20일에서 7월 말 늦어도 8월 10일까지는 키 낮춤 전지를 하면 쓰러짐이 없죠. 이게 지금 다 한 포기쯤 심었던 건데 해를 묵으면서 이제 동지아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순이 많잖아요. 노지도 똑같아요. 노지도 굉장히 순이 여러 개 올라왔기 때문에 키가 커져가지고 잘못하면 쓰러지니까 7월 말쯤에 한 여기 여기 뭐 내년 종자하려고 바짝 자른 거고 지금 이 정도 한 뼘 정도 냉겨놓고 삭발을 해주면 거기서 나온 새순에서 8월 초에 꽃눈이 물어서 가을에 꽃이 피겠습니다. 이게 바짝 잘라도 내가 이게 며칠 전에 바짝 자른 건데 이렇게 또 새파랗게 올라오죠. 모주관리, 이거 내년도 모주관리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 상태에서 이 초화상자로도 나갑니다. 이게 초화상자 대짜리인데 이렇게 해서 개화시켜 갖고도 얘도 판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기로 지금 이렇게 3개, 4개씩 심는 거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겨봅니다.